사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는 팔자가 아니에요. 저도 너무 편하고 싶은데 아 빨리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다음에 어디 좋은 데 가서 편하게 놀아야 되겠다. 그러면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오늘도 이제 노년내과의 정의원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정의원입니다. 제가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요, 아주 이게 귀가 탁 트일 만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이거는 카메라 틀고 같이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좀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절대 치매에 안 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하고 계신 것들,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네. 그 이야기 좀 같이 들어보려고요. 치매에 걸릴 가능성을 굉장히 네. 많이 낮출 수가 있죠. 절대까지는 아니긴 그치. 한데 그 말은 굉장히 하기 어렵죠, 사실 이게. 절대.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영국 신문이죠. 네. 경제 신문인데 네네.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치매가 사람들이 되게 안 걸리는 것 같다. 오, 굉장히 긍정적이네요. 네, 옛날에는 아 이렇게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면 치매 걸린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서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맞아요. 전 세계가 멸망할 것 같았는데 까놓고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 나이 든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예상보다 치매 걸린 분들이 적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잘 먹었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떤 요소들이었는지는 좀 궁금해지네요. 네, 예를 들어서 2차 네.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교육을 잘 받으셨고 또 예방적 의료 혜택도 받으셨고 네. 유럽 같은 경우에 또 우리나라, 일본 마찬가지인데 여러 의료 시스템이 생겨나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죠. 사실은 치매는 결국에는 혈관 건강 그리고 뇌 건강. 근데 뇌 건강과 혈관 건강은 결국에는 사람의 노화 정도. 사람의 노화 정도는 결국에는 그 사람의 만성질환의 전체적인 합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질환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고 교육을 받고 네. 그리고 사실은 거기다 뭐 금연절주가 이루어지고 이런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이 더해지면 사람의 노화 속도로 느려지지만 네네. 치매가 걸릴 가능성도 줄어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지금 이제 60대, 70대 계신 분들이 치매가 걸리는 가능성이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적어지고 있다라는 게 최근의 관찰입니다.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지금 현재의 20대, 30대, 40대는 초가공식품을 먹고 그렇죠. 부모 세대보다 운동을 안 하고 네. 또 거기다 대기오염과 환경오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부모 세대보다 치매가 더 많이 걸릴 수도 있어서 네. 걱정이 된다고 하는 네. 전문가들이 있다. 먹는 것은 뭐 이것도 좀 더 안 좋아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 삶의 행태가 진짜 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삶의 행태는 치매 측면에서는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정보량이 뇌로 많이 들어오는 게 자극은 자극이니까 네, 그게 어차피 시냅스를 또 만들고 뇌의 연결성을 좋게 만들 수도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게 번뇌에 빠지는 그 자극들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그렇죠. 좀 더 길게 봐야 되니까 팝콘 브레인이 되는 게 치매를 앞당길지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아이폰이 나오고 이런 시대가 된 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뇌에 치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봐야겠는데 기본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뇌 노화 그리고 사람의 시스템 노화를 느리게 만드는 방법이죠. 건강하게 먹고 절주하고 금연하고 고혈압 당뇨 예방하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강한 삶을 사는 게 역시 치매에도 적용된다 약간 이런 이야기군요. 실제로 그런 인자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 치매를 뭐 최대 4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라는 란셋 위원회의 보고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축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삶의 노화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 근데 두 번째 축은 뭐냐? 결국에 뇌의 근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건 뭔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치매를 진단을 할 때 뇌의 기능으로 진단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뇌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기능 영역들이 두 가지 이상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만큼 떨어져 있으면 네.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뇌 기능 자체를 인지 예비능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안전 마진 같은 거예요. 그쵸, 그쵸. 일상생활에 이 문턱이 있는데 여기서 남아있는 부분을 높여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첫 번째로는 신체 활동입니다. 아, 그렇죠. 사실 몸을 움직이는 거는 뇌가 엄청 협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BDNF 뭐 이런 물질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뇌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육이랑 다. 두 번째가 인지 활동입니다. 글쓰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머리를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창작을 하고 하는 것들 해야겠네요. 계속. 네. 세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을 내가 이렇게 관계 속에서 이해하고 파악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죠. 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 뇌에 많은 자극을 주는 정말 클래식한 그렇죠. 방법이니까.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논문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접객 업무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는 스트레스를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업무를 직업으로 수행한 사람들이 치매 걸릴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뇌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데 그러니까 근력 운동과 비슷해요. 결국에 몸 고생, 머리 고생, 마음 고생인데 근력 운동도 이렇게 아프게 써야지만이 근육이 그렇죠. 늘잖아요. 편하게 있으면 근육이 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합니다. 뭔가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 뇌도 네. 마찬가지. 특히 운동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은 노화 속도 느리게 만들고 혈관 건강을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그렇죠.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기도 해요. 결과적으로 치매는 첫 번째 말씀드린 노화 속도 조절, 두 번째 뇌 기능, 뇌 근력을 개선하는 걸로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동시에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뭘까요? 평생 현역으로 사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뭔가 일을 하고 나의 기능을 계속하는 거네요? 네. 은퇴하면 안 되겠네요. 은퇴를 하더라도 네네네. 정말 뭐 30만 원짜리 공공 근로라도 한다고 하면 집에서 나와서 가야 됩니다. 맞아요. 몸을 써요. 그리고 가서 어쨌든 간에 머리를 써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관계도 맺어야 그렇죠. 되고.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을 뭐 좋든 싫든 만나야 됩니다. 이 모든 게 결국에 뇌의 근력을 좋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에서 나온 책을 보면 교장 선생님 분들이 은퇴를 하시고 나면 네. 치매가 빨리 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교장 선생님 분들은 고위 공무원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허드렛일 같은 거는 도저히 못하겠고 게다가 연금도 빵빵하게 나오고 네. 또 경제적 여유도 있으시다 보니까 네. 오히려 댁에서 편안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은 치매가 빨리 온다는 거죠. 허드렛일을 계속 해야겠네요. 사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는 팔자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럼요. 저도 너무 편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노인의학을 공부하기 전에는 빨리 경제적 자유를 획득한 다음에 어디 좋은 데 가서 편하게 놀아야 되겠다. 그러면 치매가 빨리 올 수 있는. 근데 그게 결론적으로 치매도 빨리 오고 네. 그다음에 편하게 누워있으면 노쇠도 빨리 오고 빨리 근육도 빠지고 네. 게다가 가속노화까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은 편하게 쉴 수 있는 팔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네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고 내가 좀 하기 싫은 것들은 되게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네. 삶을 계속 세팅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앞으로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평생 학습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학습을 마치 비상장 주식 또는 어떤 스타트업을 키우듯이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씩 조금씩 시드 투자를 해나가고 해나가는 것들을 늘려서 점점 잘하게 됐을 때 내가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재미도 있고 돈도 되는 거 그거를 그때 직업으로 삼고 또 그게 아닌 것들은 취미로 삼고 연배가 있으시면서 동시에 또 경제적 여유가 있으시면 취미가 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직업이 메인이 될 수도 있고 무언가를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자아실현을 하면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무언가에 몰입을 하면서 그런 과정을 평생 동안 하지만 그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최대한 두느냐는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는 거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가면서 100세 인생을 살면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자체가 치매 예방이 되고 노쇠 예방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돈도 벌 수도 있고 또 재밌기도 하고요. 재미있기도 하고요. 네. 그 개념을 이해를 하면 치매가 그렇게 무섭지 않게 되는 거죠. 갑자기 찾아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 굉장히 치매라는 게 좀 두려웠는데 네. 왜냐면 내가 그냥 갑자기 내가 아니게 돼버리는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내가 나를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좀 달렸다라는 네. 게 저한테 좀 위안이 되네요. 그 질병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신약들도 개발되어서 그쵸, 나오고 있기도 하고 그 믿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네. 점점 만성질환 관리에 관련된 약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위고비 이런 약들 보면은 맞아요. 그런 약들이 혈관 노화에 굉장히 예방 효과가 강력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미리미리 젊어서 노화 속도를 잘 관리한 분들은 60대, 70대가 됐을 때 뇌 노화 상태가 훨씬 적을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의학이 발달하면서 지금 젊은 분들도 건강관리를 잘 하시다 보면 오히려 우리 부모 세대보다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 또 줄일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아무튼 우리는 그래서 평생 머리고생, 몸고생, 마음고생을 좀 하면서 그게 행복한 삶이다. 네. 예. 우리나라 분들은 치매가 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은퇴가 다른 나라에 비해 굉장히 뒤에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굉장히 그렇죠. 은퇴 연령이 그 늦은 편이죠. 네. 실은 그래서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네. 어르신들이 더 나이가 들더라도 여러 가지 근로를 하시는 쪽으로 장려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침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연구자들이 있고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사회에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는 것들이 노쇠와 치매를 예방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이분들이 장애가 생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부담이 안 되고 돌봄 요구가 줄어들었을 거다 이렇게 네. 분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일하는 거를 너무 옛날에는 뭐 폐지 이런 느낌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분위기였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게 돈을 내가 벌건 혹은 취미건 간에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나의 건강관리 활동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바뀌어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방금 들으면서 은퇴하지 않고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면서 말씀 주신 대로 포트폴리오로 그냥 뭔가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좀 네. 살아가야겠다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 영상을 보신 헬프님들이 정말 이렇게 잘 관리해서 치매 없이 잘 앞으로 이 긴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